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표현은요, 바로 말리다 혹은 제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말리다 라고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햇볕에 말리는 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또 말씀을 하실까봐 제지하다 라는 표현도 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말리거나 제지하다 라는 거는, 그쵸? 야, 나 말리지 마. 어? 말리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뭔가 다른 사람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말리다, 제지하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ld라는 동사를 써요. 붙잡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hold back이라고 얘기를 해서 뒤로, 이렇게 뒤로 방향으로 붙잡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떠한 대상을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간 자리에 사람, 그 대상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그 대상을요, 앞으로 못 나가도록 뒤로 땡겨서 말립니다 라는 그러한 거를 상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hold back 어떤 의미다? 그쵸, 바로 말리다, 제지하다 혹은 망설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hold back 어떤 definition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stop, 아까 전에 제가 막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도록 막는 거예요? Someone or something이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라고 막는 겁니다. 혹은 making progress, 뭔가 행동을 앞서 나가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막아버린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막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 자체도 막아버린다 라는 거를 바로 제지하다, 말리다 라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 말리지 마. 어? 막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싸울 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문장 더 넣어봤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can't stand it anymor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나 말리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hold 사람 back이니까 말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don't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죠. Don't hold me back. Hold I back이 아닌 거 여기에는 목적격을 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hold me back. 야, 나 말리지 마 라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hold me back 하면은 야, 나 말리지 마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제지하다 혹은 말리다 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망설이다 라는 표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못 가도록 제지하다 라는 게 결국은 망설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you don't have to 하실 필요 없어요 하고 나서는 망설일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hold yourself back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스스로를 이제 말리다 라는 표현을 hold yourself ba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다? 그쵸, 바로 망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라는 거를 You don't have to hold yourself back here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have to hold yourself back here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요, 그녀를 막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를 제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도 여러분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I don't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 아까 전에 hold 사람 여러분들 back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hold her back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 don't want to hold her back 하면 아, 나 그녀가 하는 거를 막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want to hold her back이라고 활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유일하게 그들을 말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두 사람을 내가 유일하게 말릴 수 있다 라고 그런 표현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only I can do it 하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건데
여러분들 두 동사 대신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리다라는 동사를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only I can 동사인데 말리는 거니까 hold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hold them back이라고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그들 말릴 수 있어.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Only I can hold them back이라고 그렇게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당신을 망설이게 하나요? 라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 너 왜 망설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what is holding you bac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너 왜 망설이는 거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당신을 망설이게 하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야 너 뭐 때문에 망설이는데? 왜 망설이는데? 라는 거를 what's holding you back?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s holding you back? 이라는 표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쵸?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고 제지를 하는 겁니다. 혹은 뭔가 스스로를 제지하다 보니까 망설이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쵸? 바로 hold 사람 back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표현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상황극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나 운전 배우는 게 너무 무서워. 야, 운전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엄청 쉽거든? 야, 망설이지 마.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자, 오늘 상황극은 운전 연수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I am scared to 동사에서 너무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하면서 How to drive,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아, 나 정말 무서워 죽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운전하는 거 무서워 라고 했더니 야, 너를 망설이지 마. 너의 스스로를 그렇게 하도록 망설이지 마 라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야, 망설이지 마.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Don't hold yourself back 이라는 표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망설이게 하지 마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 나 망설이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It's easy. 엄청 쉬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kay, I'll give it a try.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Don't worry, I can help you 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어려워요. 이게 뭐다? 망설이지 마라는 표현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쵸, 바로 망설이다 라는 표현. 근데 더 많이 쓰는 거는 말리다, 제지하다 라는 표현.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